자, 그러면은 다시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의 유닛 5 프랙티스 1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원스 부사야. 예전에 이 챈드라라는 사람 이름 연락을 해서 생략. 자, 어떠한 챈드라냐? 있던 챈드라. 웰론 하니까 유명한 사회 리포머. 개혁가인 챈드라가 이제 여기까지가 통으로 다 주어가 되는 거겠죠. Was working on the street.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의 길거리냐면은 콜카타. 콜카타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야. 이 콜카타라는 지역의 길거리를 걷고 있었대. 그때 그는 heard 들었습니다. 한 늙은 남성이 cry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He approached the man. 그는 그 남성에게로 approach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asked 물었습니다. What was troubling him? 그를 trouble 힘들게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울고 계시죠? 자,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지금 대답하는 거겠지. Everyone wants to know my problem. 모든 사람들이 원하네요. 나의 문제를 알기를. 하지만 no one, 그 누구도 is ready,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Help me,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Replied the old man, 그 나이 드신 남성분이 replied, 대답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 이름 이상한 사람의 요게 고집이라는 단어야. 자, 이 주인공의 고집에 응해서 그 남성은 at last 마침내 포했습니다. 일단 포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지? 퍼붓다라는 의미거든. 뭐를 퍼봤냐? 그의 앵기시. 여기서 앵기시라는 것은 고민거리를 얘기하니까 고민거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거리를 쏟아냈습니다. In words 하니까 말로 쏟아냈습니다. 그럼 고집이 나온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물어본 거지. 아, 근데 왜 그래? 아, 진짜 내가 도와줄게. 왜 그래? 진짜 얘기해봐.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야, 내 고민거리도 이렇게 나온 거지. 자, a few years earlier, 몇 년 전, he had borrowed some money. 그는 돈을 좀 빌렸습니다. A man 하니까 한 남자로부터 돈을 좀 빌렸습니다. 자, buy 하니까 뭐뭐 함으로써 mortgaging his house 함으로써 by plus ing 그의 집을 저당 잡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그의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렸대. 자, 지금 his creditor, creditor 하면 채권자지. 돈을 빌려준 사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had gone to court. court 하면은 법원이야. 법원으로 갔고 곧 His house, 그의 집을 confiscate 뭐할 겁니다? 몰수가 될 거래. He and his family, 그와 그의 가족은 would be homeless. 어떻게 될 거래? 집을 잃게 될 거래.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알지? 누구? 그 노인. 그렇지, 노인분. 자, 그 주인공이 listen to his 그의 이야기를 patiently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nothing 그 어떠한 것도 nothing 내가 보기엔 이거 오타 같은데 nothing 아이씨, 계속해 하고